명치 압박 받으니까 계속 버티기밖에 못해가지고 졌네. 역경이 퍼져나간다. 레드 카펫을 펼쳐줘. 요거 요새 거의 다 쓰죠.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애들이 하수인 위주대. 기계도적이나 부정죽기 얘네들은 못 쓰고. 관광하러 오셨소? 그도 그럴 게 이거 꽝이 없어. 게다가 코스트도 0으로까지도 될수 있잖아. 너무 좋아. 다시 일어나 받들어라. 다시 일어나 받들어라. 3대를 하나 뽑아야 되네. 이러면은 3대 뽑을 필요도 없구나. 일단 한번 먹고 가자. 철공 있어? 나이스! 야야 이거 되게 좋다. 빠져서 못 잡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 이거 동반침으로 빠져가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번 턴에 헬리아 내고 싶을 텐데 있다면 얘 때문에 되게 꺼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있어 동반침으로? 없구나. 다음 선에 잡으려고 설계하는구나. 이거 막을 수는 없네. 그래도 템포 한번 뺏었다. 와, 선패 구려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일했다, 퓨트리는. 비전의 선물. 아, 한 턴 더 볼 수 있나 했는데 아스탈로르가 있었구나. 내 고통에 미치지 못해. 물러나. 보통 이렇게 5턴에 딱 때려놓으면은 크레보트와 상대가 생각할 법도 해서 헷갈리게 하나만 있으면 돼. 때려줍니다. 포직? 포직부터 내고 요거를 쓰는 게 낫겠지? 요거 나오면 큰일 나서. 서류 역병. 섬기는 건 내가 아니야. 어머. 아! 아! 낼 수는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쪽으로 가겠어.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오면? 그렇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 다시 갖고 와야 되나 얘? 애매한데? 촉수 먹기? 여기서 나오려나? 실성하면은 여기 나오잖아 이거 음향 로그 내 전장에 소환하는 거라서 역병 하나 태우기 가능 그러면 진짜 좋겠네 무슨 저주마 상대하는 것 같네 냉기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 와 방나간 녀석 하지만 나에게 요구 감옥이지 다 죽여버려라 제발 나이스 물러나 와 야 이거 너무 그건데 클린 히트인데 이거 그냥 낼만도 해 사실 거의 다 죽어가지고 안되네 촉수쇼 드가자 몇 개야? 아홉 개야? 열 개까지 낼 수는 있네 그 밥이 있어서 운이 없다고 운이 없어 근데 10개까지 내려면은 도중에 내가 죽어야 돼 어? 뭐야 우빨 보소? 야 그렇지 어 이러면 이건 좀 망설여지는데 8코? 8코 위험하잖아 물회오리랑 그 황천 위험해 와 기가 막히네 그래도 난 살아있고 먼저 써봐도 되겠다 이런 거 잠깐 필드가 꽉 찼나 본데? 곤란한데 그럼? 임전 못해 어 아니구나 비전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 이겼는데? 냉기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 하나 부지런. 냉기의 선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 역병 천만장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무섭네요 설마 이게 스컬지는 아니겠지? 맞는 것 같은데?
치고 하려는 거 보니까. 아, 데려오고 가라고. 쳤는데? 쳤는데? 황천 안 나오면 지는데? 나가 이놈아. 죽음은 못 거둘 수 없어. 잘 가시지. 아, 짜릿했다. 특수로 이겼네. 말리라. 그 상대는 티란데. 제게 힘을 주소서. 레드 카펫을 펼쳐줘. 이 방에는 들고 갈 거고 가지셔라 고민 중. 점심 뭐 드시나요? 감바스 베이스에 파스타 해먹을러. 새우랑 마늘 있으니까 빼자. 지금 남으면 모닝빵으로 긁어 먹어야 돼. 소스.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상당히 심각할 거야. 노래는 저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장 가가지고 먹긴 했다. 갑오징어 물회라는 게 있던데 별맛 없더라. 빈자 갈 게 없는 거 아쉬운데. 이 있으면 훨씬 좋거든. 이거 그냥 걸게요. 바로 걸었어야 되는데 이거 프로토콜 동전 때문에 방심하고 그냥 쓸 수도 있거든. 나이스. 그린자 밟기? 까비 물약거리 뛰기가 빠르네. 이렇게 방심하더라고. 마차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마차였지. 이럴 거면 아즈샤라 들고 갈 걸 그랬다. 신원도용을 막았네. 아즈샤라 들고 가기 싫은 게 고수 발견해 놓으면 신원도용으로 뺏어가서 그래. 팔각도다니.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썸차? 요거랑 드로우 두 개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냥 티탄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장소 써? 이번 턴 애매하지? 이것도 가가 안 좋고. 증상이 심각할 거야. 시설이 아니다. 티탄의 약간 좀 아니라긴 해. 마차 확인하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있으니까 괜찮다 이건가. 감방 쓸까? 아 지금이 사실 이거 벌기는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송표가 많아서 안 되겠네. 선택지가 정말 시설이 아니다. 감방 쓸까? 때리지 말고 쓸게요. 에게? 7위를 했네. 맛이 없는데? 그래도 손에 하수인이 많아서 저격당할 가능성이 좀 적긴 하죠. 하나밖에 없어? 그럴리가? 더 없냐 너? 읽어자. 프로토콜로 썼던 게 이그니스였으니까 없을만한. 사코? 아, 진짜 거부해야. 오. 이번 달에 얘는 내야 되잖아. 그러고선 하수인을 안 내는 게 좋잖아. 밀고자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미 플레이 해야 돼서. 아니 그래도 이거부터 해야지. 밀고자 황폐 할 수 있었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쉬운 내 상대 플레이. 레이킹이랑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볼까? 이박하게 이것 좀 설치해 줄래? 가라. 사랑이 사랑이. 이제 하수인 서치 못 하잖아. 그리고 이게 좀 좋아. 아! 휴.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이겼어. 과거가 있나 지금? 없지?
승리카드 하나 둘. 아이 그냥 골라. 이거 안 고르면 안 되지. 이 만약에 이 맨하라에 중립카드가 있었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못 골랐을 것 같은데 낚시맛으로 맨 뒤에 있는 건 아니니까. 휘가이겼다고? 아 어? 아니 아마추리 체력이 10인데 휘가이 나? 안 나지 않나? 장소 지금 쓸까? 아 장소 드립이었어? 아 요그가 두 개 있으니까 요그까지만 말하면 헷갈려. 물려놔. 천천히 하자. 일정 수준의 압박할 수 있으면은 그냥 안 쓰려고 해. 안 쓰려고 써야겠네. 또 시작되네. 중립카드 하나 남았다. 뭐야 왜 죽었어. 됐다 쓸 수 있다. 방어 고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얘가 이거만 안 내면 되긴 하거든. 검은 바다거든. 그래서 얘한테 그림자 밟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면 하기 싫어지는데? 내고 싶은데 하세요. 아라키를 생성해서 16 데미지. 너무 맛있겠다. 다음 턴에 전설 몇 장 낼 수 있어? 브레이킹까지 있는데? 가비오 괜찮아. 100장만으로도 이길 수 있어. 아! 100장만 피하면 돼. 나 하수인 많아. 그렇지. 스피커 발 분쇄자? 기쁜 마음으로 줄게.
나와 같은 곳에 존재한 은혜로운 우리를 기억하거라. 뭘 골라? 어? 아이씨 잠깐만 빵코가 아니네 저거는? 애매한데? 아즈샤라를 이거 전설 쓸 때 하나 더 쓰는 용도로 쓸지 아니면 탈진 막을 용도로 골가네스로 쓸지 아직 결정은 못했다. 미친 노래하면 불순한 자들은 쓰러지리라. 아 뭐야 이거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랑 똑같은 거네. 아, 그럼 말 되는구나 이게. 마찬가지. 아이 뭐 이렇게 맛이 없어? 언데드가 아 시프? 딜카드가 없어. 그렇다고 다른 건 너무 약하네? 아이 맛없다 야 이거 그냥 이거 다 썼나? 다 썼네? 시프가 쓰려면은 저거 아즈샤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겠다. 얘는 내고 아즈샤라 집어넣어야지. 해볼까? 카드가 거의 없어. 저기 뭐야? 우리가 일어설 때다. 키프 살아 있을 때. 시원시원 이슬 절차. 칼보 한 번만 더 써보자. 일리달의 탐구. 여기 중에 명치 넣는 거 없잖아. 또 생겼네? 저 대짜 칼부 탔으면 좋겠다. 세 장 중에 시원하이. 왜 지금 나온 거야? 많이 기다렸다고. 틈.
되자. 여기에 공격력 업하는 카드 뭐 그런 거 없잖아. 나중에 인슬 절차 탈진 킬감 나오면 그때 써야지. 손패 돌려보내기. 아. 이러면 아라키를 사는 거 아닌가? 돌려보내려나 쟤도? 손패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주문이 딱히 없었나 보네. 여기다가 이 코스트 감소 효과를 써버리는 거고. 귀여워. 요거 정리하고 6딜 12딜 살았네 당신. 1딜만 찾으면 되네. 어이가 없구만. 1이 없네. 1이 별로 맛있는 카드 없어가지고 단물 다 빠졌거든. 6장. 아 아직 이거 멀었는데 이슬 열차. 뭐해? 치고 힐 해야지. 세라지는 너무 오래됐는데요? 하스손 잘 나갈 때 아니야? 옹그로테. 그리고 이 카드 아직 뭔지 밝혀지지 않음. 일곱다리 골반에서 넣어놓은 거. 야! 졌는데? 진짜 졌다. 탈진딜로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어... 어? 멍청이. 저 자식 방심했구나. 힐을 안 했잖아 이번 턴에. 이러면 이겼어. 이걸 안 봤어?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야, 너 1힐만 했으면. 아이고 맛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